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죠. 댕댕인가? 아니면 고양이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키우겠습니까? 네, 선택하세요.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네, 우리 가족의 휴가도, 예, 여행 한 번을 떠나려고 해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산으로 가고 싶어요? 바다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결단 속에 살죠. 그것뿐인가요? 네, 양념 비비큐인가요?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인가요?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이것도 역시 선택인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피자 먹고 싶으세요? 햄버거 먹고 싶으세요? 저는 피자요. 이렇게 우리는 또 먹는 것도 선택하네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선택은 생명이고 어떤 선택은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선택을 해야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인생을 살수 있죠. 여기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살았던 다니엘의 오늘의 선택, 오늘의 결정, 무엇이 있나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네요. 네, 나라가 망해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 가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므로 쑥쑥쑥쑥 승승장구 그 나라의 어떤, 예, 박사들보다도 뛰어난 총명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네, 왕 앞에 거하는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왕의 서열 다음으로 높아져 높아져 가고 있었죠. 이제 다리오 왕의 시절인데요. 왕은요, 다니엘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책임감 있고, 너무 신실해서, 다니엘을 점점 더 높은 위치에 놓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신하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뭐야, 다니엘은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왕은 왜 다니엘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치, 우리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다니엘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치.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다니엘 잡을 생각 좀 합시다. 그런데 다니엘은 잡을 수가 없어. 다니엘은 너무나 신실하고 정직해. 그래서 어떤 잘못을 잡으려고 해도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골치야, 골치.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 신하가, 잘했어, 잘했어. 한 가지 묘약이 있지. 다니엘의 성공을 배아파했던 그 나라의 대신들이 임금님께로 간 거예요. 임금님,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지? 이 나라의 우리 대왕마마 임금님이 최고 아니에요? 맞아, 내가 이 나라의 1인자지.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1인자이신 임금님에게 다 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잡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요, 임금님,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거 다 방방방방 마을마을 다 방을 붙여서 임금님 외에, 우리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다. 너희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엄벌을 내리는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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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거 멋진데?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나라가 튼튼하게 임금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꿀떡꿀떡 아주 이렇게 팍팍 뭉쳐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네. 맞아요, 맞아요, 임금님. 여기 도장을 찍어주시죠. 임금님은 그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임금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모든 공문들, 그 조서들을
온 땅에 다 방을 붙이고 온 대신들에게 알렸어요. 이제부터는 임금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오직 임금님에게만 절해야 돼 하고 다 방을 붙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임금님 조서, 임금님 도장이 꽉 찍었으면 이건 법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나는 무서워,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다리오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자신의 책임감을 지켰던 거죠. 책임감? 책임감이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2단계 책임감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거야.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다니엘은요 물론 잡혔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던 대신들이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나 보자, 아마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야 어쩌면 다니엘은 또 모르지, 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어버리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아 기분 너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봤던 거죠. 네,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책임감을 그는 끝까지 지킨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 포착! 네, 잡았어요. 그리고는 꽁꽁 밧줄로 묶어서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나갔어요. 왕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니엘, 당신이 웬 밧줄? 임금님, 임금님! 다니엘은요 임금님하고의 약속을 깨고요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왕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웠죠. 어떡하니 다니엘, 지금이라도 안 그러겠다고 말할래?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왕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결단을 했어요. 왕과 하나님 사이에 다니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백성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꽁꽁 밧줄로 묶어서 포승하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퍽! 다니엘을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좋아, 다니엘 이제 죽게 생겼네, 슬퍼했어요. 그러나 또 다니엘을 시기하고 배아파했던 사람들은 속으로 자기들끼리 좋아했어요. 잘 됐어,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게 된 거야, 다니엘은 이제 제거됐어, 이제 그 자리는 우리 거야, 악한 생각들을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사자굴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어떤 선택?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글쎄. 오히려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수종 들고요. 다니엘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자기들도 옆에서 자리를 비켜주고요. 다니엘이 어디 아픈 데 있나 없나 이렇게 핥아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날 밤 사자 굴 속에서 평안히 잠들었죠. 다리오 왕은 새벽이 되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됐니? 살았니? 죽었니?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니엘은요 살았어요. 임금님,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사자굴 속에서 나왔죠. 다리오 왕은 정말 그 굶주린 사자들이 오히려 순한 양처럼 다니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다니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도 이제부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래. 임금님은요, 모든 대신들,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야. 나와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자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 놀라운 성품 때문에 그는요 바벨론에서도 계속 승승장구 임금님 다음에 높은 자리를 위치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120살이라고 하는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승리로 가는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습관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선택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을 선택해서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